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있어요? 좀 전에 얘기했잖아. 내가 백두산 여군에 기도 가서 딱 초록과 불이 팍 켜진다고. 된다는 얘기지. 아, 된다? 너무 한쪽 편만 들은 거 아닙니까? 아니, 내가 기도해서 봤으니까. 맞는 말.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초를 키지 않지만 그 사람은 그냥 안 된다였고. 오세훈. 아이, 말도 꺼내지 마, 그런 사람들은. 그냥 참전하면서 내 마음에 이재명이라는 초를 하나 놔두고 하는데 딱 켜졌어. 내가 틀리지 않을 거야. 무조건 된다? 지지율이 아마 계속 올라갈 거야.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내 기도하고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또 합의점을 찾으실 거고 힘을 합할 것이고 또 조국 대표하고는 진작에 힘을 합했었고 또 민주당이라는 당을 다시 한번 해서 당대표 경선을 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 사람의 행보가 너무 이렇게 짜여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짜여진 순서를 다 하고 계시잖아. 거기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탁 또 내가 초도 키우고 기도해 주고 있고 무조건이야. 무조건이다?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안 되면 나도 이제 지금 나도 유튜브 안 찍. 나 무당을 탈퇴할 수는 없고 내가 카메라에서 사라진다. 무조건. 이민 가세요, 이민. 응? 이민. 아, 싫어.